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 가수 임영웅이 2021년에 마무리를 장식했습니다. 임영웅은 지난 31일 오후 방송된 2021 MBC 가요대제전에 출연했는데요. 이날 임영웅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열창하며 2021년의 마지막 무대를 멋지게 장식했습니다. 임영웅이 가요대제전 무대에서 부른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노래는 네이버 TV 탑 100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연말에 별나사와 함께한 임영웅의 열린 행보는 이게 끝이 아닌데요. 지난 3월 9일 공개한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뮤직비디오는 12월 5주차 한국 유튜브 인기 뮤직비디오 톱10 차트 2위에 올랐습니다. 열리라는 임영웅의 부지런함은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재능복, 일복, 팬복 등 여러 복을 타고난 것 같습니다. TV10 시청자 여러분도 임영웅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